더 여러분에게 허락하는데요. 이 십자수 계곡에 40여 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어요. 내가 잡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이 어항에다 된장 풀어서 저 아래에다 놓기만 하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런 고기들이 그냥 가득가득 잡힙니다. 매운탕에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지 않으니까 고기가 가득 많아졌어요. 이와 같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를 해요. 왜? 보니까 거기에 다 자두나무 열매, 복숭아 열매가 있으니까 따봉으로 드나들면서 자동적으로 길이를 해요. 좋은 설교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있으면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목회자는 누군가? 62.7%가 목회자는 설교자라. 이것이 목회와 신학에서 10년 전에 밝혀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태초의 세르모, 라틴어의 세르모는 설교입니다. 태초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설교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인간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설교로 창조하시고 설교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설교하는 축복을 받은 걸 감사하고, 아멘,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설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착상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뭐 정치 안으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제 그 착상한 것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성경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고 월화쯤에 가면, 월요일 화쯤에 가면 설교 다 준비 다 합니다. 다 했다고 하지 않고 보고도 보고 보고도 보고 설교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걸 다시 한번 읽고 또 그걸 또 줍니다. 준비하는 만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언젠가 본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내가 말하면, 처음에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두 번째 말을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욕을 한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반복하는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 네 번째 똑같은 말을 하면 내 말에 상대방이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똑같은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설교에 세 가지 설교가 있어요. 첫째로 비웃는 설교가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런 설교나 앉아있어, 비웃는 설교가 있어요. 두 번째 설교는 설득당하는 설교가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교인들이 끄덕끄덕하면 설득당해요. 세 번째는 설교를 듣고 따라오는 설교를 따라오는, 비웃음을 당하는 설교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설득당하는 설교를 우리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설교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생기는 설교를 할 것입니까? 목사의 목회의 성공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목회하는 목회가 옳다 그러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이렇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올라오셨으니 제가 속옷을 까발리겠습니다. 4년 전 제가 한 6년 전부터 계속 아들을 우리 교회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김현아 목사가 밤새 새벽 2시 3시까지